불과 100년이라는 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담함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는 그,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전쟁의 실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전쟁의 실제를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비단 국가나 민족 간의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인생은요, 여전히 참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만을 두려워하면서, 아, 그래도 지금 휴전 상태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같아 보이니까 안심하며 살자. 그러다 혹 이제 뭐 때로는 대적의 어떤 도발이나 그런 적들의 어떠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만 우리의 또 경각심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치열함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전쟁과 같다고 유난히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기에 복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인생은 진정으로 복받는 꽃길과 같은 인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저는 그보다 더욱더 공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믿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그저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간구하는 대로 주어지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기쁨만 가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꽃길과 같다기보다는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되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길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과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따뜻한 음성으로 또 그들을 설득하고 타이르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그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그의 정체성을 흔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입니다 라며 그들과의 그 관계 회복에 힘쓰고자, 또 자신의 어떠한 사도적 신분을 걱정하며 우려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어조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지나왔지만 오늘 이제 10장이고 앞선 8장과 9장에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인데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했던 연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힘써 행할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8장, 9장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루진 않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라도 이 성경을 정말로 깊이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지나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서의 세 번째 부분,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 이 네 장의 말씀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뭐냐면 여전히 내용의 주제는 비슷해요. 앞선 1장과 7장, 바로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났던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지만 앞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회유적인 어조였다면 오늘 이 10장부터는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보다 강경한 어조로 단호한 태도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런 근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과 그 영혼들을 섬기는 정성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려와 달리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흐트러지고 어지럽혔던 질서들이 많이 제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소수의 무리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무리들은요 바울을 인정사정할 것 없이 흔들어대고 인격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에서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크고 작게 공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며 어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 같은 것들을 특별히 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어떤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굉장히 존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계속 흔들어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근심했다고 하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후회했다고 말할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스도 은혜 위에 담대히 섰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올 때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무례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그가 이 메시지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다른 때도 고민이 많지만 오늘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모든 말씀을 그 한 문장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인간적인 욕심 같지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정한 제목이 이거였어요. 성도의 치열한 삶이다. 성도의 치열한 삶. 여러분들 정말 이 상황이야말로 너무나 치열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나를 못 무너뜨려서 안달난 대적들이 있다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그 상황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모함과 비난과 그런 오해 섞인 어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인격적으로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한데 여러분들 떠나 있으면 막 강경하다.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 편지 쓸 때만 용감할 줄 알지 막상 얼굴 마주하고 있으면 그냥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유순하다, 강경하다 좋은 뜻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다 비판적인 어조로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나는 멀리 있을 때만 용감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하고 그렇게 무엇 하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는 나 바울.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신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나 박천종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관용,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사람들이 바울이 이중성을 가진 것처럼 비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무리들의 날선 비판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망설임 없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 또한 격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을 면책할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어떤 사도의 권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취하는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평상시엔 온유한 사람도 누가 툭 와서 찌르면 같이 격동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평소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지만 누가 그저 이유막론하고 나를 막 인격적으로 공격해올 때 그 상황에서도 온유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대개 인간의 본성은 격동하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심지어 더 이렇게 성을 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모습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앞뒤가 다르고 이중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관용은 넓은 마음과 같은 거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부러지지 않는 온유함. 그리고 타인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저 나는 한없이 친절한 판단으로 나 또한 어떠한 악의도 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관용의 마음. 이것이 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도 역시나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들을 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더욱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에게 충분히 강압적인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친절하고자 했고 그리고 한없는 인애와 따뜻함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대적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너 앞에서는 이러고 편지 쓸 때는 되게 강하게 말하고 너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기도 바울은 그 주요 수단이 편지였던 거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대적자들은 그걸 가지고 당신 이중적인 사람이야, 인격적이지 못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목회자야 이렇게 사도를 공격하고 있던 거예요. 그쯤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막 마음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 모습일 텐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이런 바울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저 사람 눈치만 살필 줄 알고 어떠한 권위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심지어 이제 말씀 구절 이제 이어지는 10장의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말씀드려 보면 바울을 향한 온갖 그 모함들이 이제 너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이런 온갖 허무맹랑한 말들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의 이야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같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진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런 협박의 어조가 아니고요. 부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함할 때 말하는 그들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그들과 같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은 타락한 세속주의자고 이기적이고 음흉한 기회주의자 같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눈이 먼 그 욕망덩어리처럼 바울을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 모자랄 시간이고 아까운 에너지인데 그런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여러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헛된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부디 여러분 편지를 쓰고 그거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가야 될 길이 구만리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들 감당하려면 우리 꿈을 거릴 시간 없어요. 그들의 말에 헛된 속임 속에 속아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요, 바울을 그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무지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을 3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네노라는 그 인물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화려한 스펙과 이력들을 가지고 바울을 무참하게 공격했어요. 자, 그 순간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말이 하나 틀림없는 완벽한 말처럼 보여졌을지 몰라요. 야, 저 사람들은 스펙도 대단하고 이력도 엄청난 사람들이고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하네? 야, 저들 말이 틀림없이 꼭 맞는 말이야. 근데 성경을 이제 우리는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 발씩 떨어져서 바라본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막 시공간을 막 장면 전환되면서 넘나들 때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 지금 상대방이 막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뭐 꽁트도 그렇고 영화 보면은 막 그 사람의 속마음을 따로 또 영화가 막 표현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쟤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막 심한 분들 감정이입 돼가지고 막 자신이 마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러한 느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것 같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떠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오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지만 바울은 그 영적인 눈을 명확하게 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도 명확한 영적 질서를 알고 진리의 체계를 직시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막 공격해 댔지만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치열하게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혼란스러워하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리 바쁜 시간을 살아도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설레임들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여유로운 순간들을 지나도 그 마음이 온통 혼잡하고 전쟁의 한복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 치열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가야 될 곳을 직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며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저는 약간 의외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단호하게 무슨 소리요? 나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소. 이런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연약함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도리어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눈떠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현실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현실을 무시한 채 와 막 그냥 한없이 진취적인 것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한순간에 고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그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은요, 현실을 직시했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다. 그 괴로움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들을 똑같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육체를 따라,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로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와, 사도 바울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멘탈이 완전 100점짜리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죠. 그의 신앙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죠. 성도는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영적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축복송으로 불렀는데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존재해요. 악한 영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온갖 일그러진 현상들 그 배후에는요, 지금도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미혹하는 영, 뭐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명확한 게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주적이 있어요. 적. 그리고 그 적들과 우리는 지금 평화 상태가 아니고 그 적들과 지금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했다면 마지막 필요한 이해가 이것일 텐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무기들로 인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지성과 같은 것들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방법, 지성들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 도리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모든 궤변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교만한 주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반역적인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견고한 요새, 개역개정엔 견고한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을 이제 뒤에 이어서 부가 설명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모든 궤변, 이건 소위 말하는 인간의 교만한 주장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이성.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주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부분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요새죠.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견고한 성, 어떤 사단의 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요새 같은 것들, 그게 무너져야 자유함을 누리고 그게 무너져야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 사도 바울이 그 견고한 진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야 저것만 없으면 괜찮겠다,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그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이 뭐예요? 견고한 요새 같은 것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무너지지 않는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그 주 세력이 뭐죠? 눈에 보이는 주 세력? 바로 로마예요. 로마. 사도 바울은요, 강력한 로마 군단이나 막강한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떠한 힘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로 말해볼까요? 가난이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거나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해서 그게 나의 견고한 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사 가운데서 막 불합리한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저것만 아니면,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그래서 막 많은 청년들이 회사를 또 옮기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 회사는 안 되겠다. 이건 나의 견고한 진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내가 조금 더, 아, 내 친구의 집을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내가 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 진짜 인생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그 환경이 견고한 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이들에게 얘기해요.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지긋지긋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로마 군대만, 로마라는 이런 세력들만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편안히 먹고 살 만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반역적인 생각들을 그들의 견고한 진,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견고한 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실상은 우리의 삶을 진짜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나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 남들만 갖고 있고 나는 없어 보이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이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인데 얼마나 그 이성에 막 빛을 발하던 시기였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역시도 그 헬라 철학을 숭배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나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한 세속적인 철학과 인간의 이성들이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여거 팔레스타인 땅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상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막 이 요새를 구축하는 이 시대, 바벨탑을 이 시가 우리가 쌓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아주 그냥 정말 하늘 끝까지 치달아 오르는 이때, 인간의 이성은 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막 온갖 과학과 미디어와 발전들이 난무하면서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정신인지, 차라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어느 여타의 인문학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음의 날것,
성령의 능력,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창조하심, 진짜 더 복음에 날것된 이러한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 인기가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 못지않은 인간의 사상들, 풍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의 날것 붙들고 그게 능력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향한 자부심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보기에도 그 복음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적 정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술 분야, 교육, 뭐 의학, 기술 무엇이든지 간에 과학, 어떠한 영역, 문화,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그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교묘히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 모든 사상과 인간적 이성들, 오늘 이 사도바울의 표현들을 이야기하자면 모든 궤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그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 한마디로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찰해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적 정신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치열함 중에도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한 마음을 품었고요. 그는 남들과 똑같이 말한 육체적 방식이, 육신적 방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취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다. 그는 복음의 날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남들은 다 어리석다 취급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시대를 주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철학자들이,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이 그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업신여기며 비아냥됐지만 사도 바울 그는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시대의 풍조가 이게 맞는 방향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치열한 성도의 삶 중에도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라.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은 우린 끊임없이 이걸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상상력과 같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릇된 인간의 사상, 철학들, 논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감정들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까 이제 MC단 것도 잠깐 나눴는데, 언젠가 한번 TV로 우연히 보다가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게 참 뇌리가 인상 깊게 남았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그 연예인에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막 그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막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인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반드시 5분 안에 바꾼다. 아, 저는 그걸 보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었는데 그 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견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다른 일에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막 바쁘게 움직인다든지 막 사람을 만나든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계속 되뇌인대요. 내가 반드시 5분 안에 이 감정을 내가 바꾼다. 그리고 계속 스스로 되뇌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그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이 날라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십시오. 다시 닫아놨던 성경책 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성경을 펴시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자리에서 단 10초,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눈을 감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그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찰나의 신앙의 감정과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구할 때 뒤로 밀어두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MC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길을 걷다 보면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생각날 때 있지 않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그 순간 잠깐 기도해라. 하나님 아무개 우리 자매 형제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타이핑하다가 상사의 잔소리와 꾸지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아이씨 이러고 똑같이 홧김에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그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춰놓고 여러분 그거 대단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맨날 무슨 뭐 기도한다고 막 골방 들어가서 하던 일 잘 정리해놓고 책상 정결하게 정리하고 갑자기 골방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일하고 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그냥 컴퓨터하고 열심히 엑셀 파일 만들다가 갑자기 마음이 어려운 일이 뭔가 생겼어요.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하던 일 멈추고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은 눈 뜨고도 수없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 가끔 설교할 때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진짜 진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노예가 될 때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노예가 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매여 살아간다는 걸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걸요? 그런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른이 그런 표현 자주 쓰시고 아 깝깝질난다 깝깝질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깝깝질나게 느껴질 때 있죠.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생각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호도하게 만드는 그 인간의 사상들과 그릇된 감정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무수히 많은 유혹과 손길들로부터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마음을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역에 속한 생각들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좀 구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바램과 내가 지금 취해야 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떠오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영적 소경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온전한 노예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만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모든 것의 자유를 왜냐하면 그 한 분에게만 순종하면 되니까요.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센서를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또다시 시도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 승리라는 찬양인데 이게 뭐 예배곡으로는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같이 고백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좋고 변한 가능성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요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치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치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 치열함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배후의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인 우리에게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조금 모양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여전히 승리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이미 승리했다, 그 승리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여했다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귀를 닫은 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승리의 철학을 따라서, 그 인간의 궤변들을 따라서, 그것이 어느샌가 쌓이고 쌓여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싸워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복종시켜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승리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